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성 목소리 비니예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댓글을 오늘도 재밌게 읽어드릴게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추워요.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세요. 제일 먼저 오신 분 블랙홀 댓글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송기봉님보다 빠른 일발로 듣습니다. 님들의 글 속에는 즐거움도 기쁨도 행복도 다 있네요. 님을 사랑하는 님들은 매일이 기쁘고 웃음만 가득한 날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잘 듣고 즐겁게 갑니다. 오신 님들도 편하고 고운 밤 되세요. 네, 블랙님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일찍 와주셔서 고마워요. 주말 산책은 잘 하셨는지요?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이 밤도 잘 주무세요. 송기봉 채널 읽어드립니다. 같은 시간대 업로드가 되었네요. 오늘도 다육농장에서 놀러 왔어요. 댓글 잘 듣고 갈게요. 비만령으로 삼행시 해보려고요. 그래서 삼행시 주셨네요. 빈 채널에 들어와 인사가 비만령만 나누고 가네요. 안녕 말고 다른 말도 많이 하고 가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요. 영자로 끝나는 말 말고 더 좋은 말이 없을까요? 네. 빈 안녕 삼행시 잘 들었습니다. 영자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번 주에도 다육 농장에 다녀오셨네요. 다육이 때문에 바람도 쓰시고 좋은 날들이었군요. 그리고 오늘은 업로드 한 날이라서 바쁘셨겠어요? 그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밤도 좋은 밤 되세요. 최명락 TV 채널입니다. 오늘도 역시 댓글을 읽어주시는군요. 즐거운 휴일 저녁 되세요. 네, 최명락님 시청 고맙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신 유튜브 잘 되시길 바랄게요. 고운 밤 되세요. 어머나 윤쌤 채널입니다. 멋진 여자, 감성 목소리 빈님. 목소리도 예뻤지만 마음씨가 더 예쁜 빈님. 정말 사랑 안 할 수가 없네요. 남의 아픔도 또닥또닥 위로해 주실 줄 아시고요. 진짜 멋진 분이세요. 네, 윤쌤님 고맙습니다. 저는 오히려 윤쌤님이 오늘 말씀 주시면서 동생 아픔 때문에 마음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유튜브 하면서 흐린 세월 때문에 생긴 점 때문인지 새로운 감정들이 새록새록 생겨나네요. 윤쌤님 기분 잘 추스리고 잘 주무세요. 대원 채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응원합니다. 박수. 그리고 박수 쳐주셨네요. 네, 대원님 잘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대원님도 좋은 밤 되세요. 풍달구 팁입니다. 오늘 날씨가 겨울이 다시 온 듯 추웠어요. 많은 분들이 힐링 시간 다녀가셨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풍달구님? 네, 맞아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니 기온이 많이 내려가네요. 한절기 건강 유의하셔요. 좋은 밤 되시고요. 북가샤키 검은고양이 채널입니다. 감성 목소리 그리고 박수. 네, 북가샤키님 검은고양이
북가의 눈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검멍멍이 샤키도 잘 있는지요? 둘 사이가 너무 좋아서 항상 생각나고 그래요. 시간 나면 보러 갈게요. 란TV님 채널입니다.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빈님 읽어주시는 이웃님 댓글 들으며 글씻습니다. 란TV 자꾸 나와서 부끄러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그러셨나요? 란님, 댓글 읽기가 아니어도 2년 전부터 제 영상 시청하셨기에 서로가 주고받는 인사인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 인사 그대로를 란님이 며칠 전에 이야기한 일기처럼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누구도 편에 없이 오신 순서대로 녹화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고맙고요. 이 밤도 꿈 꾸세요. 남동산빈님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빈님. 감성의 고운 목소리. 저도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동산티. 그거는요, 남동구 산디 마을 아파트 약자입니다. 아, 네. 남동산디님. 아파트 이름이 정말 특이해요. 그러나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제가 발음 어려워서 실수를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 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밤 되세요. 슬라샤님 채널입니다. 영상 보면서 좋아요. 눌러주기 운동본부 응원했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슬라샤님. 정말 이웃사랑 최고예요. 이 밤도 고운 꿈 꾸세요. 운수비의 얼렁뚱땅 채널이에요. 빈님, 오늘은 듣다가 중간에 잠들 듯해요. 너무 피곤해요. 양해 부탁해요. 네, 은서빈님 정말 많이 힘드시는군요. 잘 주무세요. 조건문 시인님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댓글도 독자들과 멋진 소통을 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댓글들 잘 시청했습니다. 이번 주간도 건강하세요. 네, 시인님. 이른 아침에 방문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청은 되셨는지요? 좋은 월요일날 그리고 좋은 밤 되세요. 이강수 작가님입니다. 이어폰 끼고 사무실에서 몰래 듣고 있어요. 아, 이강수 작가님. 직장 근무 시간에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 제 웃음 소리에 귀가 안 아프셨는지 염려가 되어요. 즐거운 새로운 한 주 잘 보내세요. 이번에는 정효 글품쟁이 시인님 댓글입니다. 화창한 날씨가 댓글에 빠진 빈님의 마음의 포근함을 느낍니다. 봄을 맞이하여 싱그러운 대자연들과 할 이야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좋은 시청 고맙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오늘 마지막 감미로운 송식이 형님 채널 읽어드립니다. 점심 후 나른해지기 전에 빈님 목소리 들으러 왔습니다. 네, 송식이님. 봄이라서 점심시간 후엔 바로 나른한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들으시면서 졸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제가 너무 많이 웃었기에 잠은 다 달아났을 것 같아요. 송식이님.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운 한 주 잘 시작하시고요. 오늘 밤도 고운 꿈 꾸세요. 그리고 내일 밤 다시 만나요. 안녕.